한재우가 오늘 읽기 51이네요. 매우 착실하게 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단어 할 때 무슨 씨인지 구분하는 거 연습 좀 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읽기 연습 해주세요. 자, 시작할까요? Can you find my boyfriend in this picture? 그렇죠. 아주 잘 읽었어요. Can you find Can you find my boyfriend? My boyfriend. In this picture? In this picture? Okay.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일까요? 찾을 수 있니? 어, 나? you까지 넣어야죠. 너는 찾을 수 있니? 나의 남자 친구를 이 사진 속에서. 그렇지. 됐습니까? Okay. 그래서 넌 찾을 수 있니? Can you find? Can you find? 누구를? My boyfriend. 어디서? In this picture. 됐습니까? 넌 찾을 수 있니? Boy. Can you find? Can you find? 누구를? My boyfriend. 어디서? In this picture. 오케이, 아주 잘했어요. 채빈아, 유치원생 아니잖니? 네. 오케이. 그래서 넌 찾을 수 있니? Can you find 누구를? My boyfriend. 어디서? In this picture. 오케이. Can you find my boyfriend in this picture? 그래서 Is he tall? Is he tall?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는 키가 크니? 그렇죠. 그러면 he is tall은 뭐예요? 그는 키가 크? 그래, 그럼 키가 크다죠. 톨의 뜻이 뭐였더라? 키가 큰. 그렇죠.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 시. 어떤 사람? 키 큰 사람. 어떤 시? 어떤 시? 선생님이 영어의 규칙 하나 가르쳐줬는데 무슨 시 앞에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비동사. 있으면 둘이 합쳐서 이게 무슨 뜻이 된다? 키 크다. 어떠니 어떻다 된다 했죠. 근데 he is tall은 그가 키가 크다 라고 묻는 말이 아니니까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is he tall? is he tall? 됐습니까? 네. 자, he는 뭐 대신 왔을까요? I know. 이거 대신 오지 않았을까요? 네. 그러면 영어로 뭐죠? You boyfriend? You? You? Your? 그렇지. Your boyfriend. 그렇지. Is your boyfriend tall? 이 말이에요. 아이고, 알이 빠졌네. 됐습니까? Is your boyfriend tall? Is he tall? 됐습니까? 네. 남자친구 몇 명? 한 명.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요. 그래서 he로 바꿔 쓴 거예요. 안만 길어봤자. 네. 만약에 he를 쓸 수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이 문장은? Is tall. 이 자리에 대신 넣어야지 he를 못 쓰게 된다. 이거 아까 전에 뭐 대신 왔는지 했잖아. 네. 뭐 대신 왔어요? 너의 남자친구 대신 왔잖아. 네. 그게 뭐였더라? Your boyfriend. 그러면 he를 안 쓸 수가 없게 되면 이 문장 어떻게 할 뻔했어요? 어떻게 말할 뻔했어요? Is your boyfriend tall? 그렇죠. Is your boyfriend tall? 됐습니까? 네. 근데 간단하게 is he tall 할 수 있는 거예요. 안만 길어봤자예요, 그게 바로. 네. 계속해서 그는 키가 크니? Is he tall? 그렇지. Is he tall? 오케이. 계속해서 No, he isn't. Okay, no, he isn't는 요 뒤에 뭐가 원래 있었는데 뭐가 있어? 뭐가 여기 뭘 써도 되죠? Tall? 그렇지. No, he isn't tall. 이거. 그러면 세 개 비교해 보자. He is tall의 뜻은? 그는 키가 크? 그는 키가 크다. He isn't tall은? 그는 키가 크지 않다. 그렇죠. 이거 뭐 해주린 말이야? isn't는 is not 해주린 말이야. 네. not은 아니라고 얘기할 때 쓰는 거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is he tall은 뭐였어? 무슨 뜻이었어요?
he? 하면 is he? 하면 묻는 느낌 안 들어요? 네. 그래서 is it all은 무슨 뜻이었어? 이거 아까 했던 거잖아. 그거는 키가 크니? 그래. 그럼 키가 크다. He is tall. 그럼 키가 크지 않다. He isn't tall. 그럼 키가 크니? Is he tall? 오케이. 세 가지 다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예요? He isn't tall. 오케이.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아직 모르고 있죠. 비동사 또 뭐? 하다시. 하다시라서 do 아니면 does. does.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어떤 시? 아, 양념시. 자, 어떤 시 있으면 be 동사가 들어가서 문장의 세 가지 종류. 네. 어떻다를 누가 뭐뭐 한다를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이야, 이게. 네. 오케이. 그래서 아니, 그는 그렇지 않아. No, no, isn't. 누구 isn't? No, isn't는 아니고 He isn't. No, he isn't tall. Tall. 됐습니까? 네. 남자친구 키가 안 크네요. 됐습니까? 네. 계속해서 다음. Is he fat? Is he fat? Is he fat? 이건 또 무슨 뜻이야? 그는 뚱뚱하니? 그렇죠. 그러면 he is fat은 무슨 뜻이야? 그는 뚱뚱하다. 그렇죠. Fat의 뜻은 뭐야? 뚱뚱한 뚱뚱한 지방. 뚱뚱한 살찐. 지방. 여기서 뚱뚱하니 뚱뚱한. 네. 뚱뚱한 살찐. 그럼 얘가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사람? 뚱뚱한 사람. 오케이. 어떤 시 앞에 또 뭐 뭐예요? 비동사. 요거 둘이 합치면 그럼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뚱뚱한. 그는 뚱뚱. 요것만 물어봤는데요. 자, 선생님 또 설명합니다. 어떤 시 앞에 be 동사가 있으면 이런 뜻으로 바뀌니까 이건 무슨 뜻이겠어? 뚱뚱하다. 뚱뚱하다가 된다고요.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오케이. 근데 지금은 he is fat은 묻는 말이 아닌데 지금 물어야 되니까 요렇게 만들었고요. he isn't fat은 또 무슨 뜻일까요? 키는 뚱뚱하지 않다. 그렇죠. 그런 뜻이에요. 됐습니까? 네. 키는 뭐 대신 왔죠? 지금 누가 뚱뚱하냐고 묻는 거야. 누가 뭐? Boyfriend. 누구의 boyfriend? 너의. 너의 남자친구 뚱뚱하냐고 묻는 거잖아. 그럼 키는 뭐 대신 왔어요? Your. Boyfriend? Your boyfriend. 만약에 앞만 길어봤자를 할 수 없었으면 이 문장 어떻게 할 뻔했어요? Is your boyfriend fat? Is your boyfriend fat? 오, 오케이. 이거 찍어서 보내줘야 돼. 선생님이 안 그러면 자꾸 안 했다 생각해. 응, 지금 보내줘. 오케이, 물어봤는데 이제 대답할 차례죠? Yes, he is. Yes, he is fat. 그렇지. 됐습니까? 자, 키는 크지 않고 뚱뚱하답니다, 남자친구가. 네. 됐습니까? 네. 계속해서 Is he handsome? Is he handsome? Is he handsome? 이것도 무슨 뜻이에요? 그는 잘생겼니? 그는 잘생겼니? 여기다가 선생님이 이거 쓰겠죠? He is handsome. He is handsome은 무슨 뜻이야? 그는 잘생겼다. 그렇죠. 그럼 handsome의 뜻은 뭐예요? Handsome, 잘생김. 그럼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 그렇죠. 어떤 사람? 잘생긴 사람.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합치면 무슨 뜻 된 거야? 잘생겼다? 그래.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 잘생겼다. 됐습니까? 그럼 he isn't handsome 하면? 그는 잘생겼지 않다. 왜? 그는 잘생기지 않았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래서 그는 잘생겼니? Is he handsome? Is he handsome? Is he handsome? 오케이. He는 누구 대신 왔어요?
your boyfriend? 그러면 안만 길어봤자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Is your boyfriend handsome? Is your boyfriend handsome? 오케이. 제우 잘 이해하네. Is he handsome? 있습니까? 그랬더니 No, he isn't. No, he isn't. Handsome. 그렇지. He isn't handsome. He isn't handsome은 무슨 뜻이에요? 그는 잘생겼지 않았다. 이번에 he는 뭐 대신 왔어요? 당연히 뭐 대신 왔겠어? 나의 남자친구? 대신 왔겠죠. 네. 그렇죠? 그럼 영어는 뭐예요? Your boyfriend. 나의 남자친구인데 your boyfriend이니까? My boyfriend. Boyfriend. 만약에 안만 길어봤자 할 수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No, my boyfriend isn't. No, my boyfriend isn't handsome. 이럴 뻔했죠? 네. 됐습니까? 아니, 그는 잘생기지 않았어. No, he isn't. No, he isn't. Handsome. Handsome.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남자친구의 특징은 세 가지 지금까지 알게 됐는데 어떻고 어떻다? 뚱뚱하고 잘생겼죠? 못생겼고 키 작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He's he Devin? Is he네요 Is he Devin? Is he David? David? Is he David? Is he David? 음은 뭐 말 그대로 생각할 때 쓰는 거고 네. Is it David은 무슨 뜻이야? 그는 데이빗이니? 그는 데이빗이니? He는 뭐 대신 왔어요? My boyfriend? 오케이 자기 남자친구를 몰라서 묻겠어요? 아, your 그래 your boyfriend 대신 왔죠 만약에 안만 길어봤자 할 수 없었으면 이 부분 어떻게 할 뻔했어? 이거 못 해왔다고 방금 했잖아요 이거 못 해왔어요 Your boyfriend 그럼 안만 길어봤자 할 수 없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할 뻔했어? Is your boyfriend? 왜는 왜 안 해요? Is your boyfriend David? David? Is your boyfriend David? 네 남자친구 데이빗이야? 됐습니까? 네. 그는 데이빗이니? 안만 길어봤자 하니까 훨씬 편하죠? 네 오케이 계속해서 그래서 그는 데이빗이니? Is he David? Is it David? Is he David? 오케이, 그랬더니?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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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은 사실은 생략한 말이에요. 뭐가 생략됐냐면은 You are가 생략됐어. You're right. 그러면 우리는 뜻은 You are right으로 생각해보자. You are right은 무슨 뜻이에요? Right의 뜻이 뭐죠? 여기서는? 맞아. 오케이. 이런 뜻이에요. 맞는, 네. 옳은. 무슨 씨예요? 어떤 답? 맞는다. 맞는 답, 옳은 답. 그러면 you are right은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You are right. 이게 어떤 시라네? 네. 그럼 요거 앞에 뭐 있어? 비동사요 그럼 이거 합치면 뭐가 됐어? 맞다 누가 맞다? 너가 맞다 네가 맞다 네 말이 맞다 됐습니까? 네 말이 맞다 You are right 됐습니까? 네. 맞췄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네. 네 말이 맞다 Right 말고 You are right 됐습니까? 네. 상대방의 한 말이 맞을 때 You are right 하면 되고요 줄여서 right 이러면 됩니다 네. 이렇게서 David is my friend. A boyfriend. David is my boyfriend. David is my boyfriend. 그러면 이 뜻이 데이빗이 나의 남친이다잖아. 그렇지? 네.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아마
이렇게 물었겠지. 네. 데이빗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그렇죠. 그러면 누가 너의 남친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냐? Who is your boy, boy friend? 라고 물으면 되는 거예요. 네. 너의 남자친구 누구니? Who is your boyfriend? Who is your boyfriend? 뭐라고요? Who is your boyfriend?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is boyfriend? 얘는 Who is your my boyfriend? 아, your도 들어가고 너의 나의 남자친구 이름입니까? 너의 남자친구는 누구니? 누가 너의 남자친구니? Who is your boyfriend? Who is your boyfriend?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Devin is? Devin is my boyfriend? Devin is my boyfriend. 그러니까? 네. 이게 궁금해서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누가 너의 남자친구니? 라고 물어보면 된다겠죠, 그렇지? 그래서 Who is your boyfriend? Who is your boyfriend? David is my boyfriend. Who is your boyfriend? David is my boyfriend. 됐습니까? 네. 오케이, 계속해서 He isn't handsome, but he is very kind to me. He isn't handsome. He is handsome. He isn't handsome. He isn't handsome. But he is very kind. But he is very kind to me. To me. 예, 좀 기니까 얘는 옮겨서 뜻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건 무슨 뜻이죠? 그는 잘생기지 않았어. 잘생기지 않다. 단어할 때 but 익혔죠? but의 뜻이 기억 안 납니까? 응. 그러나 그는 매우 착하다. kind의 뜻이 착한이었나요? 아, 매우 친절하다. to me가 나에게. 됐습니까? 네. 잘생기지도 않았고 키도 크지도 않고 뚱뚱하지만 나한텐 매우 잘해준다, 친절하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kind의 뜻이 뭐죠? 친절함. 친절한. 그렇죠? 그럼 네.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사람? 친절한 사람. 그럼 베리의 뜻은 뭐예요? 매우 매우 친절한 사람. 요거 무슨 시 덩어리예요? 어떤 시 덩어리죠? 네. 요 앞에 뭐 있어요? 비동사. 그럼 요렇게 합치면 얘는 is very kind의 뜻은 뭐가 되겠어요? 매우 친절하다. 네,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면 어떻다 된다 했죠?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좋아요. 아주 잘했어요. 됐습니까? 네. 그는 잘생기진 않았어요. He isn't. 그는 잘생기지 않았어요. He is handsome. He is handsome. He isn't handsome. He isn't handsome. 그는 잘생기지 않았어요. He isn't handsome. 그 다음 뭐였더라? 그러나였죠, 그러나? 네. 그게 뭐였지? But. He. But 나한테 매우 친절해요. 그는 나한테 매우 친절해요. 그는 나한테 매우 친절해. 그는 매우 친절해요. But he is very kind. He is very kind만 집중적으로 익히세요. 그는 매우 친절합니다. But he is. But은 빼고 지금은 그는 매우 친절합니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매우 친절합니다. He is. Very kind. He is very kind. 그는 매우 친절합니다.
He is very kind. 나에게 To me. To me. 오케이. 잘했습니다. 훌륭하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는 집에서?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예.